시카고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, 1시간 반 정도 수직으로 내려온 그 정도 되는 데입니다. 여기에서 그 소머리 수육을 만들고 있어요. 뭐 지난번에 샀는데 이제 얼른 또 먹어야지. 소머리는 요 칡본인데요. 요 이만해요. 요게 한 10달러 정도 뿐이 안 해요. 그리고 이게 부자 동네에서는 이거 안 팔아요. 조금 스파니시들 살거나 동네가 조금 가난한 그러한 동네에 이 소머리를 팔아요. 그 백인들은 이런 거 선호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? 그래서 여기서 먹을 것만 이제 잘 추려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, 여기에 그 아리조나 박 선생님 때문에 알게 된이 스리라차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먹으면 맛있어요. 이틀 후에는 아이오와 주에 있는 매디슨 카운티에 도착을 하게 돼요. 그게 3년 전에 마지막에 갔었는데, 이제 가면서 다시 또 들려야 되죠. 그리고 로키 산맥 콜로라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여기에 놀러 왔던 59살 된 아버지하고 32살 된 아들이 왔다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양반들하고 한참 이야기했네. 그랬더니 이제 정이 들어서 가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욕을 주고 갔어요. 이거 허리에 차고 다닐 수 있는 나이프예요. 그래서 자기들 인디아나에 온 기념으로다가 나를 이거 주고 싶다고 그래서 받았어요. 이렇게 허리에다가 차는 겁니다. 이거 다니면 정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는 여행자니까 너무 좋아하는가 신기해하죠. 자기들은 여기 인디애나주 태생인데 이렇게 많이 여행 못 다니지만 그 여행자를 또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나머지는 인삼을 넣고 소머리탕을 끓이기로 했습니다. 네, 오하이오에서 그 해프닝이 꽤 여러 번이 생겼어요. 식중독이 걸려서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약을 처방을 받아서 월마트에서 이제 약을 조제를 받아서 약사 말이 밥을 먹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인근에 이런 숲이 있는데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공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. 이런 숲이 많은 데죠. 차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음식을 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약을 먹었어요. 그러니까 약을 먹으니까 그 알러지약이 독하잖아요. 그래서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몇 시간을 있다가 그 공원도 아주 작은 공원이에요. 이렇게 한 몇백 미터 되는 그길 하나만 있는 데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제 차를 타고 나와서 그늘에서 또 쉬고 있는데 이 망구가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. 자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왜 여기 차 타고 지나다니냐는 거예요. 그 일반 대중공원인데.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. 그래서 무슨 일이냐지 자기 애들한테 위험하다는 거예요. 아니,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자기들은 그 안에 아이들 노는 모래터에서 놀고 나는 찻길로 그 공원 안에 10마일도 안 되는 속도로 천천히 가는데 쫓아와갖고 10일 걸더라고요. 담배를 탁 꼬나 물고 이 망할려니.
그래서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상황 설명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. 무슨 마약에 취한 기집애가 돼갖고. 그래서 그 딸들까지 막 합세를 해서 나한테 해보자고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.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 나와서 컨디션이 안 좋고 얘기하기도 싫으니까 나한테 일이 있으면 경찰을 불러라. 그랬더니 애들이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둘이 왔어요. 그래서 상황 설명을 했어. 난 쟤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의사가 처방 내려준 대로 운전을 하면 안 돼서 여기서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좀 쉬고 있는데 저것들이 자기들한테 내가 위협이 됐다고 거짓말을 해갖고 그 너희들을 부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걔들은 애들까지 한 10명 됐었거든요. 여자가 이 마약에 취한 여자란 말이에요. 여기 얼굴 보면 알죠? 뉴욕에 내가 옛날에 40년 전에 와서 그 마약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뭐 몇만 명씩 늘어서 있어 그런 데 살았기 때문에 보면 알죠. 근데 경찰한테 이제 내가 여기 온 사연이나 이런 걸쭉 얘기해서 경찰이 언더스탠을 했어. 근데도 이 약에 취한 기집애가 망고예요. 나이가 한 50은 됐는데 계속 시비를 거는 거야. 경찰이 제지를 하고 이제 그들 내 옆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거기에서 이제 경찰이 쉬어 가라고 운전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일단락이 이제 젖었는데 이 미국에 다니면 다니지 말아야 되는 동네들이 있어요. 어느 데냐면 가난한 동네.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백인들이 사는데 그런 데는 가서 지내면 안 돼요. 근데 거기는 그 공원이 고자리에만 있었으니까 거기서 좀 쉬고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아주 부자 동네는 뭐 들어갈 일은 없는데 중산층들이 사는데 그리고 지식인들이 사는 데는 괜찮아요. 그런데 저 빈민가 같은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보면 그 열등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아메리카 그 원주민들 인디언 자치구역에 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. 왜냐면 그 사람들이 빈털에도 자기네 그 영토라고 거기 못 있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나하고 이제 시비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오골계들 사는 동네는 아예 안 가지. 가진 않고요. 미국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그 지방마을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데는 주로 이제 멕시코계 사람들이 사는데 또 백인들 중산층 아주 순수한 그 사람들 사는 데는 친절해요. 오골계와 백인들이라도 가난한 지역에 이게 보면 아주 가난한 그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데는 여행자들이 가급적 가지 않아야 되죠. 갈 일도 없겠지만 말하기가 귀찮아서 제가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. 지난주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엔진이 꺼지는 거예요. 그래서 길 가장자리로 들어갔다가 멈춰 서 있으면서 그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갖고 그 견인차를 불렀습니다. 그때 보험회사에서 쉐볼레 딜러를 가리는 거예요. 그래서 갔는데 이것저것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럽니다. 그래서 알았다. 그리고 그날 시간이 늦어서 못 고치니까 그 다음날 오기로 하고 영화배우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주연한 그 클라 게이블 선생의 그 고향에 갔어요. 그 게티스 오하이오인데 거기서 자고
그 다음에 딜러를 갔어요. 왜 갔냐면 자동차 수리비가 4,000불이 들어온대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차가 4,000불이 나올 일이 없는데 이것들을 또날 덤탱이 치려고 하는구나 해서 이제 갔어요. 그랬더니 엔진도 이상 없고 다 이상이 없는데 그 휴즈박스 차그 엔진 있는데 이렇게 그저 집으로 얘기하면 두꺼비 집 같은 겁니다. 전기 장치에 그거를 갈아야 되는데 뭐3,500 몇십 불하고 플러스 택스 그러니까 4,000달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야야야 됐다. 그리고 돈을 저 700불을 지불을 했어요. 그 검사하고 뭐 등등 했다 그래서 뭘 고쳤는지 알았어. 아무것도 안 고치고 검사 진찰비만 700불을 받은 거예요, 이것들이. 그래서 좀 실갱이를 하다가 내가 그걸 카드로 줬어야 되는데 모르고 현금을 다 줘버렸어요. 그래서 그냥 눈탱이 맞은 거지 뭐. 그 차가 길에서 고장난 바람에 호텔비 뭐 등등 다 해가지고 한 850달러가 그냥 생으로 없어졌습니다. 차도 고치지도 않은 건데. 하여튼 그런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정비사를 내가 원래 신뢰를 하질 않는데 그 쉐비 딜러에 어떻게 또 가게 돼 갖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.